안녕하세요, 낭진아재입니다. 트랜스 엑셀 모다 한번 같이 볼게요. 트랜스 엑셀 모다. 트랜스 엑셀 모다. 전동, 노인 전동차에 들어가는 트랜스 엑셀 모다입니다. 트랜스 엑셀 모다. 여기에 보면 이쪽에 이제 일자로 들어가는 모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노인 전동 스쿠터 차량 있죠. 바구니 열에 달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내려보시게 되면, 이런 건데, 이런 모다를 어디 넣느냐. www.당진아재.com 여기 당진아재.com에 오셔도 되고, 여기 전동운반차.com 여기 오셔도 있습니다. 여기 전동운반차.com에 아니면 당진아재 여기 들어오시면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있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들어오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노인 전동 스쿠터 부품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노인 전동 스쿠터 부품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여기 전기, 전동 지게차, 팔레트 지게차나, 커티스, 뭐, 이런 컨트롤러들 이런 거좀 넣어놨어요. 계정기하고, 뭐, 접촉기하고, 이런 거좀 넣어놓고요. 넣어놨는데, 그런 노인 스쿠터들 있죠, 노인 스쿠터들. 그런 노인 스쿠터들 부품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뭐 컨트롤러 S 들어간 이 컨트롤러 많이 쓰더라고요. 컨트롤러 하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전자 브레이크고, 이거는 모다고. 모다 한번 볼게요. 모다류를 몇개 올려놨으니까. 이 트랜스 엑셀 모다가 보면 여기 이렇게 들어있고, 68ZY2418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코드 넘버 이런 것 같아요. 68이 뭐 68cm, 그 다음에 24가 24V, 뭐 180W 뭐 이런 것 같아요. 68cm, 24V에 250W 이런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전자 브레이크 식이라서 모다 뒤쪽에 들어가서 핸들을 놓았을 때 노인들 처박히지 말라고 전자 브레이크가 여기 걸리는, 여기 요선이죠. 요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가 안 들어오면, 예, 브레이크를 하고 창을 꽉 물면서 모다가 안 돌아가면서 이제 저런 노인 차들이 뒤로 안 밀리게 잡아주는 요 브레이크, 이런 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보면 밑으로 빠져 있어서, 이런 거는 컨트롤러입니다. 이런 컨트롤러가 많이 들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홀 센서나 아니면 스로틀이나 계기판 이런 것들이 이제 박혀 들어가고요. 이런 디자인하고 같으면 보니까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이 같을 때만 쓰시고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D 드라이브, 이렇게 S 드라이브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뜯어보신 분. 내 거하고 디자인 똑같네. S 드라이브네. 이러면 이거 사시면 돼요. 뒤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24볼트 모두가 박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트랜스 엑셀 모두 한번 몇 개씩 볼게요. 첫 번째 거 하나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이미지가 저번에 잘못 올려서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것도 이미지가 액바이게 떴나? 저번에 잘못해서 안 들어갔고, 밑에서부터 조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의자도 있어요. 의자도 있고,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또 똑같아요. 얘는 24V 450W에 800W 조금 크네요. 800W. 노인 전동차도 들어가지만 청소용, 우리 인천 공항에 보면 이거 타고 막 청소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전기 뭐다 달려서 이렇게 전동 타고, 왜냐면 공항 안에서는 엔진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전동으로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모다입니다. 그런 쪽에 이쪽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노인 전동차도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인천 공항에 보면 청소하는 사람들 차도, 아줌마들이 끌고 다니는 차도 요 안에 다 전동차 안에 이런 게 들어 있어요. 트랜스 엑셀 모다인데, 여기 사이즈가 보통 68로 대부분 끊겨요. 그 68cm 정도가 일단 보행 통로 이런 데다가 막 비비고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되고요. 1200W 모다 브레이크 없음. 이런 거는 약간 전동차급. 24V 때 800W 리어 엑셀. 뒤쪽 그냥 축이다. 그냥 800W다. 이거 축은 대부분 비슷할 건데 도면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48V 때 500W. 요거는 이제 트랜스 엑셀인데 전동차용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요런 모다가 이렇게 보면, 여기를 따보면 여기 아타치 되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 접촉되는 부분, 아타치 여기 접촉되는 부분에 모다 형상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사는 게 나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게 와트수 중요하고 어떤 몸의 베이스적인 간섭부도 중요하지만 여기 사각 홀더 치는 이쪽의 부분에 여기에 들어가는 간격이나 아니면 고정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68인데 얘도 사각 홀더 있는데 이 모다 있죠, 이 모다. 이 모다 흔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가도 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런 구조가 또 부품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트랜스 엑스는 좀 빠꾸마게 여기서 이제 기어를 어떻게 몰아치느냐에 따라 토크도 다르고 모다 와트 수가 어떠냐에 따라 토크도 다르죠. 뭐 키가 달려 있어서 바퀴를 이렇게 걸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요 컨트롤러하고 속도 조절기 연관관계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자 봅시다. 요 24볼트 250W가 제일 많은가 봐요. 그냥 사람 하나 나를 때는 이게 모더가 250W가 쓰레기 모더거든. 되게 약하거든. 250W가 24볼트는 장난감이에요. 근데 500W도 250W는 딱 진짜 장난감이야. 요거를 왜 승합을 시키냐? 여기서 이제 기어 박스에서 이제 사람 하나 움직일 정도의 토크가 다시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W 이렇게 되고 사이즈는 여기 나와 있네요. 사이즈 이렇게 확대하면 보입니다. 283에 372에 490. 아, 여기까지가 포탈 490짜리구나. 그리고 이게 사각 스퀘어 고정 스퀘어. 사각 스퀘어 고정하는 요 부분, 이 뭉치. 예, 요 부분까지가 283이구나.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작네, 이거는. 작네요. 아주 작은데 뭐 작으면 애기 장난감 차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하여튼 이 모다 요쪽 집에는 요렇고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모다를 한번 더 봅시다. 아까 요거 봤죠? 요거는 이제 모다 뒤에 들어가는 전자기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저도 원리는 잘 모르지만 뒤쪽에 들어가서 전기가 들어가면 풀리고 전기가 빠졌을 때는 잠기고 모다 축을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부품을 보면 요런 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이미지가 상당히 잘 나왔죠. 아까 이제 방금 말한 모다 전자 브레이크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전기가 안 들어가면 얘가 서는 거고 아까 말한 여기 사각 스퀘어 사각 스퀘어를 이렇게 나중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디귿자 잔 뭐라 하지? 디귿 형광 같은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쪼아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프레임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리닉스라고 여기 리닉스 미래가 잘 나오네요. 자 보시게 되면 트랜스엑스 뭐다고 리닉스 여기가 사각 스퀘어 고정하는데 키 다이어 브레이크 그다음에 뭐다 그다음에 기어박스 사각 스퀘어 키 너트 바퀴 고정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180W대 250W다 국산 브레이크 모다 이건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180에 250W 180에 250W 브레이크 있다 브레이크 없는 것도 있겠죠. 180이고 브레이크가 없네요 이거는. 아 있네요 여기. 그다음에 180W 약하겠죠. 250W 그냥 평타네요. 보통 250W 많이 꽂으니까 250W 500W 조금 더센 거네요 그죠. 1000W 나왔습니다. 1000W. 아, 이거 그 저번에 한번 1000W, 800W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1000W, 800W. 홍링. 1000W하고 800W하고 1000W 나왔습니다. 요거가 제일 상품성이 조금 있네요. 그래도. 도면만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요게 이제 레버가 있으면 이제 수동으로 잠글 수 있냐, 없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빨간색 손잡이 주걱 같은 거. 이번에 저도 유저한테 한번 물어보다가 배웠어요. 그래서 빨간색 뭡니까? 이러니까 그게 브레이크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노인 전동차 컨트롤러 아 스텝 이러면 뭐다 그냥 일반 그다음에 트랜스엑슬 뭐다 받고 전자 브레이크 받고 요런 것도 이렇게 한 번씩 많이 들어 노인 전동차 커티스가 약간 브랜드 약간 그 들어가는 그런 것 평타 치는 건데 이렇게 보고 요 사양을 좀 보세요. 24볼트에 커티스 모다구나 컨트롤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밑에서 조금 밑에 내려서 보시자고요.
컨트롤러인데 이런 컨트롤러를 들어가도 노인차는 움직입니다. 노인 전동 스쿠터에 들어가는 쇼바, 그냥 단순한 킥보드 쇼바하고 똑같은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노인 전동 스쿠터, 아까 의자 체어 한번 볼까요? 의자 2인승도 있고 있는데 보통 1인승을 많이 쓰죠. 이런 1인승들, 노인 스쿠터 의자 1인승들을 많이 씁니다. 그죠? 이런 거 의자 뭐 하다가 보면 찢어지거나 오염되거나 빠사지면 바꿔야 되겠죠. 2인승도 있고 1인승도 있고. 요런 거는 집이 좋던데. 이렇게 해서 보통 의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이렇게 돼 있네요. 어차피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야. 어차피 우리나라에 굴러다니는 전동 5인 전동차는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오니까. 90% 넘어오니까. 맨 100, 100%에 98%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컨트롤러, 뭐다, 이런 모델은 안 써요. 보통 이런 모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단은, 노인 전동차 부품 중에 배선, 뭉치인데, 그래요. 릴레이하고 배선 뭉치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액세서리 단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연결하면 이제 배터리 들어가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모다로 연결하겠죠. 뭐그 다음에 뭐 뭐야 이거 S 드라이브 뭐 그냥 꽂으면 돼요. 자기 원래 꽂혀 있던 거라 생각해서 내선 꽂히네. 그 다음에 자빠리 선이었어. 뭐 스로틀에다가 뭐 모다 홀 센서에다가 뭐홀 센서는 없네요. 그냥 그럼 뭐 부가 기능들. 그래, 도면이 브레이크 커넥터, 파워 모터 헤드, 이게 브레이크 라인 쪽에 들어가는 거, 약간 그 전자 브레이크 쪽에 들어가는 거다. 그다음 버스, 이거는 뭐 그냥 자빠리 선들 써라. 스로틀, 액셀레다 뭐 이런 거 신호선 이거 써라. 과부하 보호 장치, 퓨즈, 이거 과부하 퓨즈나 이런 거나 대부분 도동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차단시켜 주는 거죠. 전부 다 케이블. 이건 내 거하고 맞는지 모르지만 사와서 그냥 찢어서 쓰는 거지 뭐. 라이트, 전원 표시등, 풀세트로 그냥 사서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또 노인 전동차 부품 한번 봅시다. 노인 전동차 부품을 지금 보고 있어요. 모드하고 뭐 컨트롤러, 모드, 뭐 끄시지, 전선 배선. 이렇게 끄시고 딴거뭐볼거 없습니다. 뭐 브레이크, 의자, 체어, 바퀴 봐야 되는데, 바퀴 이런 거 있고, 바퀴는 나중에 바퀴벌레.com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나중에 바퀴벌레.com 있거든요. www.바퀴벌레.com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노인 전동차 스쿠터 트랜스엑셀, 모드하고 이런 걸좀 올려놨고, 오늘 트랜스엑셀을 조금 더 올려놨는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전동 부품 모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모다 케이블 모다 있어요. 여기서 조금 내려 보시면 모다 케이블이 다 있습니다. 모다 케이블이 다 있고, 전동 쪽에 들어가는 모다 케이블이나 이런 자빠리 배선들 쭉 있고, 홀 센서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밑에 트랜스 엑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트랜스 엑셀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브레이크 있고 트랜스 엑셀 있고 끝. 요런 노인 스쿠터나 미니 전동 요런 데 들어가요. 사이즈 나와 있죠. 사이즈가 나와 있으면 최상이다. 사양하고 사이즈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데가 잘 없다. 그래서 스퀘어까지가 한 283유로 나오죠. 그 다음에 숨어 있는 여기 보시게 되면 다 나와요. 조금 얘좀 빵빵해 보이는데 누르면 트랜스 엑셀이고 좀 길죠.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했을 수도 있고. 자, 내려 봅시다. 도면이 있어야 돼요. 도면하고 스펙그라운드가 있었는데 도면이 없어. 아하, 아쉽네요. 얘는 못 산다. 도면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요런 그 청소차 있죠. 인천공항에 가면 요런 배때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면 여기 안에 그 모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모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 있는 표를 보고, 200W다, 24V다, 몇 RPM이다. RPM까지는 뭐 따질 필요 없고,
그렇게만 맞춰가지고 들고 와서 수리하면 된다. 그치, 뭐, 모다만 뽑아서 맞추려고 하면, 또, 좋긴 좋은데, 뭐, 또, 신경 써야 될게 많잖아. 기존 프레임하고, 뭐, 아구창이 맞니, 안 맞니? 봐야 되니까. 요거는, 양쪽에 휠 같은 게 달렸는데, 뭐지? 한번 볼게요. 이건 골프 카트, 청소기, 보트 운반할 때, 바깥에 야외 청소 차량, 우리 야외에 낙엽 줍는 차량들 있죠. 길거리에 쓰레기 줍는 차량. 그런 것도 요런 게 많이 들어있다. 사이즈가 팩트 사이즈만 나왔네요. 몸뚱아리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다. 그다음 대부분 규격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휠이 나와 있다. 접시 같은 게.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트랜스 엑스 모다 만드는 공장이고, 포장은 이렇게 해서 축을 빼서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몇 개만, 한 개만 더 볼게요. 한 개만 더 보고 끝낼게요. 보면 좀잘 나와 있는 것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보면 잘 나와 있는 걸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뭐 절충을 좀 해드릴 수 있고, 어떤 거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스퀘어 끝단 기준으로 316, 355 나오네. 아까 355 플러스 마이너스 2. 차가 있다 보시면 돼요. 24볼때 800 갔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선 있고요. 그다음 트랜스 엑셀은 제가 계속 한 수백 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하지 않습니다.